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취임 이틀 만에 외국인 코치 선임을 위해 유럽 출장을 떠났습니다. 홍명보 후가 공식적으로 출항했지만 여전히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. 홍 감독은 자신의 마지막 도전을 응원해달라고 말했습니다. 정주희 기자입니다. 외국인 코치 선임을 위해 유럽 출장길에 오른 홍명보 감독은 무거운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. 월드컵 3차 예선까지는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외국인 코치 후보군을 직접 만나 축구 철학을 확인하는 게 이번 출장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대표팀 선수들과의 만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. 현대 축구의 핵심은 분업합니다. 이 코칭 스텝을 얼마나 세분화시키고 전문성을 끌어내서 극대화시키는 게 이제 제 몫인데 그거 역시 제가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. 어떤 축구를 추구할지에 대해선 경기 외적으로 한국 축구의 문화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올해 초 아시안컵에서 선수단 내 다툼이 일어나고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되며 대표팀이 큰 혼란을 겪은 것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. 우리 대한민국 팀의 경기력적인 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저는 금방금방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 선수들이 한국 팀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편안하고 즐겁게 정말로 강한 마음으로 축구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전 제일 중요한데. 감독 선임 과정을 두고 박주호 전력강화위원회 폭로가 나온 이후 박지성 등 전 국가대표 선수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선 포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축구 선배 후배들 떠나가지고 뭐 본인들이 충분히 한국 축구를 위해서는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게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런 의견들을 잘 받아서 제가 좋은 것들은 잘 팀에 반영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신을 향한 기대와 우려를 알고 있다며 응원을 부탁했습니다.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에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.